악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셀렉팅 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 아마 2009년도쯤에 서울에 있는 홍대에 있는 상상마당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홍대의 하루라고 하는 작품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홍대의 하루를 어떻게 찍으면 좋을까 구상하다가 홍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언더그라운드 가수를 취재했으면 좋겠다. 젊은 가수를 취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거기에 있는 만나 잘 모르는 가수 다묘라고 하는 가수, 다묘 가수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래서 그 가수를 아는 다른 분에게 연락을 해서 이분들을 소개받고 소개받자마자 현장에 올라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별 정보도 없이 그냥 언더그라운드라는 것만 알고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찍었던 그 수많은 사진 중에 제가 아마 지금 여러분이 보는 사진이 거의 그 사람들 찍은 사진이 전부일 거예요. 한 100여 장쯤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보면서 사진을 선택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편에 이어서는 칼라냐 흑백이냐를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알려드렸는데 칼라 사진은 블로 찍어야 될 것과 흑백으로 해도 좋은 것. 이 사진은 칼라로 찍어서 흑백으로 어떻게 변환해 가서 작품을 발표하게 되는가 하는 얘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을 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이 수요일이고 금요일이 되면 서울을 지나서 파주를 지나서 임진각에 갑니다. 임진각을 비롯 시작해서 목포까지 10, 2, 3일 동안 이제 내려오면서 계속 촬영을 하면서 내려오는 김홍희의 사진 택리지. 이중환 어른은 인문지리서를 문자로 썼고 저는 택리지를 사진으로 표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루트 777 프로젝트. 택리지 프로젝트의 루트를 찍게 되면 제가 아무래도 밤에는 좀 바쁠 것 같고 그래서 오늘과 내일이나 또 며칠 있다 발표할 녹화를 미리 좀 해놓고 임진각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트 777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책을 300권 한정판 책으로 사진집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동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진 셀렉팅 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그때 찍은 사진들이에요. 사진 숫자를 보니까 135장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네, 135장으로 이 취재를 끝낸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아가씨들 3명의 싱어들이 한 조가 되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3명을 취재를 하는 것이었어요. 홍대에 살아가는 삶과 공연하는 것들 그리고 일반적인 자신의 일상생활 이것을 동시에 표현하면서 홍대 1919년도 당시 1919년 당시에 홍대 앞에서 살아갔던 젊은 청춘들 이 기록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물부터 볼까요? 이 가수예요. 이름도 생각 안 나요. 아마 시집 갔을 거예요. 이분이 아마 소리라고 하는 분인데 잘 봅시다. 그죠? 포커스가 안 맞는 게 아니고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커스는 맞췄어요. 근데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이거 찍을 때는 좀 망원으로 이 70에 200으로 당겨서 클로즈업을 하고 찍고 있었어요. 이 사진 나쁘지 않죠? 이 사진도 좋고 노출이 프레쉬를 안 쳐도 카메라가 노출을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더라고요.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디지털 카메라라도. 이 느낌도 좋고 이 느낌 참 좋죠? 근데 포커스가 약간 나갔으면서 좀 흔들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일정 부분에 ISO치를 해놓고 찍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벗어나면 흔들리거든요. 제 손도 흔들리기도 하지만 찍히는 모델 자체도 흔들리죠.
소니 크루즈, 또 다른 가수 싱어분 숟가락으로 병을 두드려서 다 악기에 소리를 내는 분. 이거는 이제 다른 술집에 갔을 때 여기 근무하시던 주인장이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담요에 계시는 또한 분의 여성분인데 흔들렸고 이렇지만 정말 느낌이 좋다는 생각인데 이 디카트도 느낌이 좋아요. 둘 중에 어느 걸 쓸까? 꼭 얼굴이 반듯하게 나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진도 좋다, 저 사진도 좋다 이렇게. 이건 이제 후레쉬를 찍는 건 아니고 상황이 카메라가 이 디지털 카메라가 초창기에는요 노출을 제대로 못 받아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날 그 찍고 그다음날 이건 낮에 찍은 이 친구들이 스쿠터를 타고 이동한다 그래서 스쿠터 타는 것을 제가 좀 찍었어요. 고만고만한 사진들이 찍히죠. 고만고만한 사진들이 찍히고 이러다가 아 이렇게 해서 그림이 안 되겠다. 이것도 밤에 나가서 이 친구들과 저녁에 이 친구 쇼핑하는 것들을 찍었어요. 뭘 구경하고 소녀 취향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가수지만 자기한테 어울리는 물건을 산다든지 하는 이거 얼마예요? 저거 얼마예요?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지하고 있고 뭐 어디서 전화 왔는지 전화를 받고 있는 물건을 고르고 있는 느낌. 그죠? 길거리에서 계속 이렇게 스냅을 하고 있어요. 내가 대화하고 있는 이 느낌. 그죠? 제가 다시 친구들한테 친구 가게에 가서 공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걸 찍기 시작하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장소에서 참 많이 찍어요. 그렇죠? 많이 찍고 있어요. 그러다가 탬버린이 등장해서 누군가 탬버린을 치고 있어요. 이럴 때도 탬버린 들어온 대로 그냥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습니다. 요 정도 탬버린이 올라왔을 때이 아가씨의 표정이 좋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좋지는 않아요. 그 다음 카트가 요 카트예요. 아가씨 표정은 참 좋지만 탬버린은 좀 밀려 나갔고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은 이제 그죠? 제 사람이 일어나서 와서 흥을 돋구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옆에 이걸 보고 있는 사람도 되게 진지하고 그죠? 광각으로 찍었는데 얘가 포커스 아웃 정도면 얼마나 조리개가 열려있는 상태이고 샷다 로샷이 걸렸을까 하는 아마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아이고 표정 보십시오. 흔들리고 있죠? 기타를 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늘리고 있습니다. 뭐별꼭 반듯하게 찍혀야 된다. 이러면 후레쉬를 걸었겠죠. 후레쉬를 안 걸고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그죠? 놀러 온 사람들, 다정한 연인들. 예, 이보십시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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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를 붙여서 열심히 하고 있네요. 버드와이저 마시나 봐요. 이쯤 사진을 찍히면 이 찍히는 사람들이 이 담요의 멤버들이 저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장난치잖아요. 카메라맨의 사진가의 카메라로 얼굴을 들이대면서 장난도 칠 정도의 빠른 시간 안에 그 친밀해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사진 외국의 유명한 작가들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교감하라 하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교감이거든요. 상대와 내가 친밀해져서 더 이상 우리 사이에 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공연이 끝나고 이제 술집에 놀러 갔어요. 다른 술집에. 저도 따라가서 이 친구들을 또 찍고 있습니다. 술 마시는 광경. 이쁘죠? 이런저런 이제 음악 얘기. 이분도 또 같이 사진 하시는, 공연하시는 분이에요. 3명이 아마 담요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세월이 오래돼서 다 까무다. 네, 그죠? 네.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생일 파티라도 하는 것 같고 그죠? 이렇게 여러분 사진을 이쪽에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의 풍경도 찍고 그죠? 가게의 전체 요 한쪽에 앉아 찍고 있어 놀고 있잖아요. 뭘 저한테 보여주는지 모르겠네요. 주인 양반과 한잔 주인 양반도 멤버가 되고 술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음악도 들려주고 핀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찍어 나가고 있어요. 전경을 또 찍었어요. 전경. 전경 필요하죠, 그죠?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이 놀고 있나 이게 필요하니까. 저도 홍대 앞 가고 싶네요. 이 사진 보니까 술 먹고 있어요.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또 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기타 치고 노래하시는 분들이 노는 게뭐 그거잖아요. 공연도 그거, 일도 그거고, 노는 것도 그거고. 이렇게 아이고 이 사진 느낌 좋아요, 그죠? 이렇게 끝없이 사진을 봅니다. 아이고 또 무슨 표정일까? 약간 화가 난 표정일까? 이제 다일 마치고 이제 저녁에 가서 해장하는 저 따라가서 해장하고 있고요. 또 나와가지고 또 이거는 포장마차였던가? 포장마차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다 마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잘 가라, 잘 가라 뭐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집에 이분들 집에 가서 잤어요. 이분들은 저한테 침대를 내주고 이분들은 밑에 내려가 잤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람들의 삶을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처음 보는 아저씨, 사진 찍는 아저씨한테 자기 집 침대를 내줄 정도의 친밀도, 이제 금방 친해져야 되거든요. 그게 필요하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또 기타 치고 놀고 있고 북 치고 북 치는 느낌 보세요. 살아있죠? 표정 보세요. 표정. 자, 이 사진을 다시 어저께 찍던 거를 마감을 잘 못해서 느낌이 안 좋아서 새로 찍었어요. 이 사진도 있고 이 사진도 살아있죠? 느낌이 패닝으로 옆에 같이 타고 가면서 찍었어요. 다른 친구, 이 동료, 이 사람의 오토바이 뒤에 제가 스쿠터 뒤에 앉아서 패닝 샷을 찍은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사진을 여러분 한번 일체 한번 보았습니다. 그죠? 사진 좀 섞여 있네요. 이게 아마 카메라 두 대로 찍어서 섞여 있을 거예요. 한쪽에는 망원 렌즈, 한쪽에는 광각 렌즈 이게 들어있어서 아마 이렇게 됩니다. 그날 마지막 밤을 마치고 친구들하고 바닥에 앉아서 담배 피우는 끝으로 됐는데 135장 두 대의 카메라로 135장의 취재를 끝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셀렉팅을 할때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갈게요. 셀렉팅 너무 길게 하면요 안 돼요. 이 편은 좋죠. 그래도 좋고 이거 참 좋지 않아요? 이 느낌 좋은 것 같아요. 이 느낌. 같은 사진을 두장쓸 수는 없어요. 이 사진도 쓰고, 조금 전에 그 사진도 쓰고, 이렇게는 힘들어요. 그래서 한 장밖에 못 골라요. 그 인물 사진은. 그래서 이 인물을 고르겠습니다. 이 인물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인물 좋죠. 뽑아서 약간 포커스는 맞았는데 흔들리고 있지만, 그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주인공이 아니죠. 이 아가씨 좋다. 이 사진 있었지만, 이 사진 안 쓰고, 약간 옆으로 돌아간 사진. 이 사진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느낌 좋잖아요. 되게 소녀스럽고 성숙하면서 단정하고 자기 약간의 몸을 나부지게 하는 여성의 느낌 이런 게 들잖아요. 그죠? 어이구 이거 나쁘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디로 가버렸냐. 이게 어디 갔을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죠? 약간 왔었어요. 여기 있어 했고 오토바이 타는 사진, 스쿠터 타는 사진은 저 뒤로 가서 아까 제가 뭔가 걸린 게 있었어요. 스쿠터 사진은 위에서 이 사진이 좋아 보이네요. 그죠? 이 사진 좋아 보이죠? 이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이거를 선택. 복사해서 일단 넣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자, 또 어떤 사진들이 있을까요? 이제 저녁에 나와서 물건 고르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또 다른 챕터네, 그죠? 물건 고르고. 이 사진 좋죠? 이 사진. 예. 2779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2779. 아, 이게 꽤 많이 찍혔나? 아니구나. 2779, 이제 어디 갔어? 2779, 이 사진이네요. 복사. 해서,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도 이 아가씨를 설명하기에 충분히 좋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죠? 물건들을 사고 있는 거죠? 그죠? 복사. 붙여넣기.
오케이. 또 어디 있을까? 공연장에서 공연하고 친구들과 노는데 여기서부터 보낸 사진이. 근데 이것도 좋아 보이고요. 아가씨가 웃고 있으니까 이 사진은 조금 표정이 굳어 있고 이게 좋아 보여요. 그죠? 둘 장 중에 어느 게 좋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골라보십시오. 이 사진이 좋을까요? 이 사진이 좋을까요? 이거 두 장씩 더블 클릭이 되냐? 이거 왜 자꾸? 좋습니다. 저는 이 아가씨들의 표정을 떠나서 이 탬버린, 흔들리고 있는 탬버린의 느낌이 났다고 생각해서 이 사진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딱 말하기 힘들어요. 이거 어느 걸 선택해서 고를 수 있을까? 이건 다 다른 거예요. 꼭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아이, 또 주장 거다. 자, 이 사진 고르죠. 3571. 3571. 3571. 35. 이 사진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단어 선택본에다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물건도 고르고 공연하는 것도 찍었어요. 이 사진이 참 살아있는 사진 같아요. 전체가 다 하나가 된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 사진도 하나 골라놓겠습니다. 공연 사진도 두 장, 세장 들어가면 지겨워요. 지겹지, 그죠? 지대 나와서 흰 것도 하니까 이따 또 다음씩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었고요. 여기도 다 공연 사진이고, 이것도 공연 사진이죠. 늘렸다고 제가 말씀드렸다고. 자, 공연 사진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손님들 사진도 필요하다죠. 이게 3685가 있고, 이것도 느낌인데, 3685 외국인을 대표하는 흑인 사진 3685로 그랬습니다. 3685. 이 사진을 그죠? 셀렉팅해서 복사해서 박스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놨어요. 이 아가씨들이 노는 장면이에요. 노는 장면. 노는 장면인데, 노는 장면이 즐거워지는 장면이 없을까요? 좀이 아가씨들 다운 느낌. 아, 쓱 딱히 그렇게 걸리는 게 없네요. 그죠? 전체가 다 나오면서 느낌이 살아있는 사진. 자, 이 사진이니까 서있어 건배하는데 남자분이 등장하고 있고 오케이. 공연하고 있는 아이 사진 좋나? 아, 이 사진 좋네요. 이 사진으로 술집에 와서 술집에서 공연하고 술집에 와서 자기들끼리 놀고 있잖아요. 4692 4692 4692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그 길거리에서 쇼핑하면서 걸어가는 장면이 좀 이렇게 되도록 하나 걸린 게 없는데, 그죠? 이런 장면, 클로즈업,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클로즈업과 광각을 서로 섞어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2888 이건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갔지만 이 사진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888 2888 2888 2888 이 사진이네요. 복사 붙여넣기 그죠? 여기까지 왔어요. 잘 왔습니다. 공연하고 있는 사진들 다 보셨고요. 술 마시고 노는 사진도 다 보셨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 사진 골랐어요. 집주인도 나오고 네. 잘 가라고 그죠? 42, 4926.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사진 좀 되겠죠? 4926, 4926. 이게 실제로 마지막 사진쯤 됩니다. 복사, 4926, 붙여넣기.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쿠터 사진 아까 나왔죠? 그죠? 스쿠터 사진 한 장이면 될 거예요. 아니면 이 아가씨가 타고 있는, 이 아가씨 타고 있는 사진도 한 장. 그죠? 또 다른 사람이니까. 또한장 복사. 그러면 두장 하면요 지겨워요. 보통 한 장으로 좀더 보고 싶어 하는 느낌이 들고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물건 사는 장면들 오버를 시켰네요. 같이 고르고 있고 물건 맞는 거 할까요? 이 정도는 자, 이 마지막 사진인데 이 마지막 사진으로 이 사진을 마감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복사.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여러분, 다 보실까요? 이 사진, 135장 중에 예, 제가 몇 장을 골랐나 그러면 14장을 골랐어요. 10분의 1밖에 못 골랐네요. 네, 아주 큰 아이콘. 아까보다 훨씬 정제되어 있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런 아가씨들이 공연을 한다. 그죠? 손님도 있다. 자기들도 논다. 밤엔 잘 가라. 그죠? 이동은 스쿠터라 한다. 막 이런 거죠. 이 정도 16장을 가지고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게 꼭 칼라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칼라야 할 이유는 없죠. 좀더 손을 보면서 칼라로 손을 보는 과정을 여러분들 또 칼라로 바뀌어졌을 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맛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진 셀렉팅에 관계되는 것을 여러분 실제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해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죠? 알림.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지금 이번 주 내일 모레부터 임진강으로 올라가서 목포까지 내려오는데, 김홍희의 사진 택리지, 루트 777, 77번 국도와 7번 국도를 올라가는 전 해안을 따라 도는 3개월에 걸쳐서 제가 진행을 할 텐데, 거기에 책을, 사진집, 펀딩이 제가 밑에 보면 펀딩하는 곳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저 카카오톡방에 들어와서 물어보시면,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서 물어보시면 누구나 다 친절하게 답을 줄 거예요. 선생님 들어오셔서 저의 번책 한정판 책에도 구매를 해주시고 저또 지지하는 것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에 네,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착한 사진을 보내래 김홍이었습니다.